나이로 인한 피 부종이 있어요. 유산이 된 건가요? 네, 사실 저는 덤덤했어요. 이게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자기 탓이라고 말을 하죠. 감당을 못하네요 지금. 아예 저한테 손도 대지 못하는 거 너무 무섭대요. 피해식 너무 강한데. 서재가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직도 그 인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. 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피부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? 본인한테 부정이 있네요. 잠시 제가 좀 청하겠습니다. 우리가 얘기하는 태아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유산이 된 건가요? 네, 그렇죠. 아픈 얘기인데 미안해요. 괜찮아요. 근데 이 피부정으로 인해서 얽히설키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할 텐데 순조롭지 않고 쉽지가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삼재환란이라고 해요. 씨가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네. 많이 힘들겠어. 근데 이 아이를 흘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본인이 단도리 할 필요가 있어요. 유산을 한 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이게 완전 임신 초에 유산을 한 건데 아기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이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. 임신을 사실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얼떨떨했거든요. 임신 자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다리 막 피가 흐르는 이런 유산도 아니었고 그냥 살짝 안 좋다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는 덤덤했어요. 오히려 본인은 덤덤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엄한 사람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내심 표현하지 않아도 기다렸을 것 같아 신랑이 아이를. 엄청 좋아했어요.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엄한 사람이 힘들다고 왜 표현하냐면 아이를 놓친 사람이 제일 힘들지. 근데 오히려 님은 또 새롭게 제가 막 배가 이만큼 불른 상태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친정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유산을 한 것도 출산한 거랑 똑같다고 너무 막 몸조리 잘해야 된다 너무 막 이래주시고 슬픔 안 참아도 된다 막 다 풀어내야 된다 너무 옆에서 이러시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해라 너무 감사하죠.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더 건강한 아이가 찾아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오히려 마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가 더 오히려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. 근데 잘 이겨냈네. 제가 좀 쌉티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. 근데 지금 님 다른 걸 떠나서 신랑이 문을 닫았어요. 이게 너무 슬퍼하더라고요. 남편이 제 슬픔에까지 다 가져가니까 오히려 제가 안 슬픈 것도 있었어요. 그만큼 슬퍼했어요. 이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이라고 말을 하죠. 감당을 못하네요 지금. 막 술만 마시면 다 자기 때문이래요. 아예 저한테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. 너무 무섭대요. 남편이 워낙 성향도 많은 사람이었고 연애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잤던 적이 많을 정도로 그만큼 저희 불탔거든요.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술 마실 때 했던 얘기가 그 임신 초 때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때였어요. 그때 하도 쫄라가지고 그때 한번 남편이랑 그랬는데 그것 때문이다. 자꾸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. 자기 때문이다. 그때 그 일 때문이다. 피해식 너무 강한데. 서재가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직도 그 인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 정도는 뭐에 씌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. 근데 그 태아령이 뭐 신랑한테 감겨져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.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나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는 만날 수 있었다는 거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요.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저를 찾아올 게 아니었어요. 병원을 갔어야 돼. 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먼저 보낸 아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땐 나중에 본인이 기회가 되면 이 아이에 대해서 공을 들여줄 필요는 있어요. 제가 너무 슬퍼하지 않아서 그랬나 싶기도 해요. 신랑한테 그 아이라는 존재는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
모든 걸다 만들어줬어요. 그러다 보니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.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. 그래야만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아이로 인해서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요. 이럴 때 미아씨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.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한테 아직 찾아올 시기가 아니었나 봐. 당신이 이렇게 피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겨낼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아.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.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. 이렇게 용기를 줘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아이를 또 만날 수가 있지. 설명하면 알아들어요.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서 상담하세요. 저는 괜찮아지면은 저는 또 아이를 만나고 싶거든요. 신랑 이름이요? 그래, 둘이 진짜 잘 맞네. 내년에 아이를 가지면 후년에 아이는 들어오네요. 병원에서 이제는 아이 다시 가져도 된다고 돼 있고 벌써 8개월이 지났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. 걱정 안 해도 돼요. 가능해요. 중요한 거는 엄마, 아빠가 정신도 건강, 마음도 건강, 몸도 건강. 최적의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렇죠. 두 분이 마음은 너무 콩떡같이 잘 맞아. 근데 신랑이 지금 정신적으로, 마음적으로 아프잖아. 그리고 씨가 요즘은 다 찾아보면 좋은 선생님들 있잖아. 그런 선생님들 서치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만나러 가세요. 신랑이 많이 안정이 되고 괜찮아져서 아이를 다시 만나려고 준비를 할 때,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정은, 피부정 한 번쯤은 정리하는 필요가 있어요.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미연에 방지라는 거죠. 미연에 준비를 하는 거고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